Get ready with me 같이 여권 사진 찍으러 간 준비예요.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답니다. 화장을 알지 못한 사람 화알못이하는 아무 말 대잔치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일단 렌즈! 저는 눈이 안 좋아서 투명 렌즈를 낍니다. 카메라 보고 하면은 부담스러우실까봐 거울 보고 할게요. 네, 투명 렌즈를 꼈고요. 이제 좀 잘 보이네요. 이니스프리 그린티 밸런싱 로션 클렌징 티슈 1 플러스 1 그거를 보고 사러 들어갔는데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샀는데 또 클렌징 오일만 하면 안 된다고 클렌징 폼도 추천해 주셔서 그것도 사고 또 스킨 로션도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추천해줘서 이것까지 샀습니다. 저는 분명히 5천 몇백 원짜리 그거 앞에 붙여져 있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5만 8천 원을 썼습니다. 그리고 저의 파우치 이번에 선물 받은 파우치 오브디 세트? 디오브 세트? 오브디 세트? 여기 적어놓을게요. 7천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. 하고 그다음에 이거 오늘 샀어요. 루나 롱 레스팅 코레터 라벤더 누런 끼가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. 흐름을 짰더니 따갑네요. 생기를 돋궈준대요. 톡톡톡 두들기듯이. 아 컨실러를 하고 이걸 했어야 됐나? 아닌가? 이게 컨실러인가? 아니 프라이머를? 아닌가? 이게 프라이머인가? 아닌데? 제가 사용하고도 제가 뭘 쓰는지 몰라요. 그래도 약간 누렁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거울로 봤을 때는 누렁기가 좀 없어졌습니다. 카메라에 많이 노랗게 나오네? 에뛰드 하우스 픽스 앤 픽스 프라이머 진짜 이거 콩알만큼 짜야 돼요. 난리 납니다. 제가 옛날에는 뭘 모르고 프라이머는 모공을 막아주는 거니까 엄청 많이 바르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짜 한 이만큼을 이만큼씩을 짜가지고 얼굴 전체 다 발랐거든요. 친구가 그거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. 이게 프라이머가 모공을 딱 막아주니까 밀린대요. 너무 많이 쓰면 화장이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콩알만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마에 땀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마에 땀이 다 바로바로 흡수돼서 너무 좋아요. 더샘 1.5 카푸치노? 카푸치노? 저는 잡티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증명사진은 한 번 나오는 건데 좀 이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컨실러를 원래 뭐지? 촬영 말고 밖에 나갈 때도 요즘에 조금씩 화장을 하고 나가는 편인데 그때는 이것보다 하나 더 어두운 컨실러를 씁니다. 이마를 원래 안 까요. 왜냐면 눈썹이 보이면 못생겼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눈썹 보일 정도로 머리를 잘랐거든요. 근데 이마는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마에 따는 메이크업을 안 합니다. 이마 까지 않는 이상은 이마에 따가 메이크업을 안 해요. 잘 커버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커버가 어느 정도 됐네요.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이게 제일 어두운 거라고 해가지고 루나 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는데 직원이 또 이걸 추천해 준 거야. 그럼 어떡해, 사야지 추천해 주는데. 그래서 또 샀습니다. 저 역시 호갱. 저는 스펀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
저만 그런가요? 저는 스펀지로 하는 게 편해요. 뭐 똥퍼프만 이런 거? 다 편해요. 그냥 뭐지? 쿠션에 들어있는 그 쿠션보다는 스펀지나 퍼프 이런 게 저는 훨씬 편해요. 옛날에 진짜 쓱쓱 닦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. 하고 저는 귀 쪽을 살짝 해줘요. 왜냐면은 색깔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목도 해줍니다. 와, 토시오 같아. 생기는 도는 것 같은데 붉은기는 못 잡네. 턱, 턱하고 코. 제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그냥 다 독학으로 그냥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하시면은 좀 알려주세요. 저의 메이크업 이 영상들은 이제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뷰티 남자 뷰티 유튜버들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. 왜냐면은 조금 뭔가 화장에 대한 그런 뭔가 좀 그게 있어야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화장의 희응자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뭐가 좋다 뭐 어떻게 뭐 좋다 막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합니다. 그냥 친구한테 물어볼 때도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알려줘 이렇게. 여러분 맞다, 피지 같은 거 좀 잘 잡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. 피지가 너무 많아요. 낮으니까 분필 낸 것처럼 가운데만 좀 해주고 살짝. 근데 이거 보시고 메이크업 영상 보시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. 이게 무슨 메이크업이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초보니까 같이 배워가자는 취지니까. 네, 립은 콕콕콕 찍어주고 진하잖아요. 저는 이렇게 바르면 너무 진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닦아요. 닦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닦아내는데 약간 오렌지빛 도는 걸 샀더니 닦으니까 진짜 무슨 약간 귤색 같이 나가지고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저는 잘 못 바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아까 그 퍼프로 하고 경계선들을 정리를 해줍니다. 노세범 파우더. 이게 개기름 그것도 막 하고 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더라고요.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친구가. 그리고 요철 커버가 이게 된대요. 난 몰랐는데.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친구는 요철 있는 그런 부분만 하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만 피부가 그런 거라서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해줍니다. 이러면은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요. 뭐 별것도 없죠. 진짜 별거 없어요, 제 메이크업은.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거예요. 일단 앞머리가 제가 오늘 머리를 잘라서 다행이에요. 근데 눈썹이 보여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앞머리를 약간 대각선으로 가운데를 좀 길게 잘랐으니까 제가 머리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
이렇게 해서 오늘의 Get Ready With Me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증명사진은 이제 배경이 꼭 흰색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눈썹이나 귀가 보여야 되고, 그 다음에 목 부분이 보여야 된다 했나? 그리고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된대요. 배경이 흰색이니까. 그러면은 이때까지 Get Ready With Me 영상이었습니다. 같이 여권 사진 찍으러 가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 메이크업 좀 알려주세요. 댓글로 좋은 제품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